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지윤에서 나온 새로운 조명을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 건데, 지윤에서 B 시리즈, 뭐 B100, 뭐 B200, B300, B500까지 이렇게 B 시리즈로 새로운 라인업을 출시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B100, 100W짜리 조명이고, 보시기에도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뭐 제 주먹만 하죠. 일반적인 조명치고는 되게 작은 사이즈로 돼 있어서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조명 소개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이 조명을 이용해서 이런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원라이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0W 조명은 지금처럼 어두운 실내나 이런 어두운 공간에서 메인 라이트로 쓸 수도 있고, 밝은 공간에서는 보조광으로 쓸 수 있는 활용성이 좋은 그런 조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의 특징이 이렇게 줄이 하나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 보통 조명들이 이 선하고 중간에 막 여기 파워도 있고 뭐 되게 치렁치렁한 게 많아요. 이 조명의 특징이 딱 요 케이블? 요 케이블 하나로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만 딱 키면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소규모 환경이나 좁은 장소에서 인원이 많지 않을 때, 그럴 때 간편하게 꽂아서 바로 쓸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조명입니다. 이 뒤쪽을 보시면 다이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다이얼 두 개로 이 조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설정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량 조절, 색온도 조절, 뭐 효과 조절 이런 것 전부 다 이 두 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컨트롤러가 없어도 그래도 간편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조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명의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윤의 B100은 100W 출력의 조명이며, 리플렉터 사용 시 2600룩스의 조도를 갖고 있습니다. CCT 범위는 2700K에서 6500K이고, CRI 96, TLCI 96으로 무난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외관을 보시면 양옆 그리고 뒤쪽에 쿨링팬이 자리하고 있고, 무게는 브레이크 포함 1.27kg으로 작고 가벼운 편입니다. 양쪽에는 두 개의 컨트롤 다이얼이 있고, 돌리는 방법으로 조절도 가능하고, 클릭하여 좀 더 빠르게 설정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운트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보이스 마운트로 다양한 조명 액세서리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윤 조명들과 동일하게 지윤 앱을 사용해서 휴대폰으로 조명을 컨트롤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컨트롤러를 챙겨 다니는 것보다 컨트롤러 없이 쉽게 설치하고 휴대폰으로 컨트롤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조명의 마지막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 보시면 안에 펜 보이세요? 펜이 하나, 둘, 세 개 있거든요. 이게 조명이 좀 세게 틀면 소음이 나기 시작해요. 조용한 환경이라면 그 소음도 마이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펜을 세 개를 달고 위치도 되게 통풍이 잘 되는 위치에 해서 소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조용한 공간에 가서 마이크를 켜두고 한번 이 조명을 풀로 틀은 다음에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제 귀로 들었을 때는 거의 뭐 안 나다시피, 아마 정말 마이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지 않는 한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의 없다시피 하는 소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 조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은 이 조명 하나, 원라이팅 하나로 인물한테 어떻게 라이팅을 하는지 한번 여러 가지 팁들을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B100 조명과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조합하면서 원라이팅 하는 방법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렘브란트 라이트 해볼 건데요. 많이들 아시죠? 여기 조명을 반대편에 불타고에 삼각형 생기는 거. 상황마다 다르게 쓰는데, 해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 동물은 다 빛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인식을 하는 거고, 조명 또한 위에서 아래로 때리면은 자연스러운 무드가 연출이 가능한 거죠. 지금 소프트 박스와 함께 렘브란트 조명을 쳐봤습니다. 지금 이 작은 소프트 박스를 해놔서 좀 빛이 부드러운 편인데, 그래도 하나 빛을 채워볼게요. 온라이팅이 좋은 게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짐을 많이 챙길 수 없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되게 좋거든요. 외부 빛이 없이 통제된 환경이라면 온라이팅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비가 지금 짙은 편인데, 얼굴에다가 반사판을 반대편에 한번 대볼게요. 안 잡아도 돼요, 안 잡아도 돼요. 지금 이거 풀샷이라 가지고 반사판까지 다 나올 텐데, 망원이면은 여기서부터는 또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된 거, 안 된 거, 된 거, 안 된 거, 다시 된 거, 안 된 거. 이렇게 하면은 그림자의 짙은 정도를 조절해서 영상의 분위기 또는 사진의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부드러운 빛을 오히려 많이 써가지고 저는 약간 식상하다 생각하거든요. 제 취향은 물론 이것도 많이 쓰지만 지금 소프트 박사에 뺀 거고 이것만 하면 또 너무 딱딱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다 반사판을 대면 또 괜찮아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명이 하나일 때는 반사체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그게 벽이 됐든 반사판이 됐든. 물론 이 반사판도 몇만 원이면 다 사긴 하는데 다이소 같은 데서 1,000원, 2,000원짜리 그런 우드락 하나 사와도 충분히 반사판 역할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액세서리 중에 이런 확산판이 있거든요. 소프트 박스랑 가장 크게 다른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빛이 양옆으로 새어 나가고요. 소프트 박스는 완전 막혀서 밖으로 안 나가죠. 그리고 좀 비교적 얘는 광면적이 큰 편이에요. 소프트 박스는 광면적 자체가 이만하려면은 이따시만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하게 큰 광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훨씬 광면적이 넓어짐으로써 빛도 부드러워진 거예요. 소프트 박스랑 무슨 차이가 있죠? 빛을 좀 여러 번 확장시켜서 광면적을 넓히고 그림자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건 똑같은데 얘는 또 얘만의 장점이 있죠. 광원을 가까이 했다가 떨어뜨렸다가 이 광원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광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빛이 그림자가 날카로워지고 광면적이 이렇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림자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아까 소프트박스에 그리드 끼운 거랑 다르게 공간 전체가 밝아졌잖아요. 그죠? 배경도 지금 같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태양은 구름 낀 날 말고 맑은 날 그때는 콘트라스트가 좀 있죠. 그림자가 세게 지는 편이죠. 그거를 재현을 하고 싶다. 이걸 좀 붙여줘요. 이렇게 그럼 좀 짙어졌죠 그림자가. 하지만 이것도 태양광에 비해선 부드러운 편. 그럼 어떡하냐. 다 빼버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시해지는 거고 만약에 짐이 아주 극도로 줄어들어가지고 조명 말고 액세서리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흰 벽이 있다면 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천장 마우스. 원라이트 쓸 때는 반사체를 10분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벽이 아주 응용하기 좋은 예죠. 바운스 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 벽의 반사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광원이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빛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광량을 많이 올렸어요. 한 80% 정도 올렸고 아까 이 확산판 쓴 것처럼 거리 가지고 광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야, 더 올라가면은 그림자 좀 짙어지는 거 보이세요? 리플렉터를 끼면은 광량이 조금은 더 올라가죠. 리플렉터 낀 상태로 낮게 있는 위치고 높이 올려볼게요. 이렇게 또 다르죠. 바운스가 천장 바운스만 있는 거 아니죠? 벽도 있고 밑에 바닥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백라이팅처럼 쓸 수도 있는 거고 바닥으로 치면은 귀신 컷이 되는 거고 귀신 컷이 되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실내 공간에서는 대부분 창문을 통해서 햇볕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리쬐기보다는 오히려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더 햇빛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바운스 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거 이게 반사체의 색깔에 따라서 색이 묻어 나오니까 핑크색을 비추면 똑같이 반사되는 빛도 핑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엔 얘 가지고 백라이팅 할 건데 원라이트 가지고 백라이팅 하려면은 얘도 빛을 좀 세게 쳐야 돼요. 인물 뒤에서 쳤을 때 앞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건 또 반사광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결국 빛도 세져야 돼서 백에만 조명을 친 거고 얼굴은 반사판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사판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풀샷이라 가지고 이것저것 다 걸리는데 인터뷰처럼 한번 줌 당겨서 해볼게요. 지금 조명이 안 걸리게 세팅해봤습니다. 이러면은 백라이팅 세게 들어왔고 얼굴 반쪽에 이거 데디감 생겼고 반쪽은 또 필라테가 생겼어요. 이런 좀 분위기 있는 인터뷰 이런 거 할 때 약간 진중한 분위기 이런 것들 써볼 수 있는 거고 이 조명이 100W에다가
따로 딸린 컨트롤러나 아니면 전원 어댑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팜라이트 쓸 때 되게 간편하게 가벼운 만큼 안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팜라이트 쓸 때 웬만하면 이렇게 가방 같은 거 스탠드에 달아서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머리 찌면 큰일 나죠. 팜라이트도 이게 정수리 기준으로 앞이냐 뒤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냥 앞에서 때린 거 거의 뭐 이마 쪽, 이거는 정수리, 이거는 백. 소프트 박스 한 추가해 볼까요? 지금 소프트 박스 끼운 상태로 팜라이트 했고요. 이때 반사판 하나 아까처럼 해줄게요. 한 거, 한 거, 또 한 거. 카메라 한번 보여줄까요? 또 여기서 반사판 되면 좋은 게 여기 캐치라이트가 딱 들어가가지고 되게 반짝반짝하거든요. 또 소프트 박스 같은 거 하나 끼워야 기존의 그림자가 좀 부담스럽지 않게 지거든요. 자, 지금까지 지윤에서 나온 B 시리즈, 그 중에 저는 B100W 조명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조명을 활용해서 원라이팅 방법까지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제 원라이팅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 1인 제작자나 아니면 소규모 제작자분들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인 혹은 3인으로 다니긴 하지만 주변에 보면 1인으로 다니는 감독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뭐 300W라든지 뭐 그 이상의 조명들은 혼자 갖고 다니는 게 정말 무겁거든요. 그런데 요 100W짜리 조명은 케이블도 단순하고 무게도 네, 상당히 가볍습니다. 1인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유튜브를 하신다, 유튜브를 찍는데 내 얼굴을 비출 조명이 필요하다 할 때 이 조명 꽤 쓸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100W 뿐만 아니라 이 B 시리즈로 뭐 200W, 300W 종류가 되게 많은 걸로 아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사이트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방을 안 줍니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뭐 가방을 안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만한 가방이라도 하나 주면은 어디 뭐 차에 넣을 때라든지 손잡이가 달린 가방이 있으면은 가지고 다니기도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웠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한번 해줘요. 안녕 한번 해줘요.